This country is a land of dreams. It can be a hard place. A cruel place. But it's where I work. And I dream of a better life for my son. So, what do you think? Blasco's truck? Yeah, it's all right. I've seen it before. It's not Blasco's truck anymore. It's ours. You ain't got a license. Don't say that too loud, okay? This truck is my only chance to make this grow into something big. So we can move out of here and get you in a better school. Well, son. Yeah, I gotta bounce. All right, Louis. Be easy. Gotta talk about your future. I'm gonna make something out of this business. Good for you, papa. No, mijo. Good for us. Hey! They stole it. Did Jack the truck? I have to find him. Okay, I'm coming with you. Luis, this is my problem. No, this is our problem.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to us. You ain't gotta worry about me. But I do worry. I worry about you all the time. Papa, why did you have me? To be able to take care of you and watch you grow. Because I love you. You ar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is world to me, mijo. That's why I had you. For me. For a reason to live. Immigrant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분의 전재산은 추럭 한 대입니다. 추럭 하나를 가지고 여기저기 나무도 잘라주고 또 청소도 해주고 또 도로 공사도 하는데 일하는데 어느 날 자기 추럭을 누구한테 도둑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추럭을 찾아가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고생하는 것은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을 좋은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어느 날 그 아들이 마지막에 그랬죠. 아빠 날 왜 낳았느냐고. 그때 아빠가 이렇게 대답하죠. 너가 자라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너 때문이라고 아들을 향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러다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효자는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예, 다 아시네. 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것입니다. 효자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우연히 효자가 나타나는 수도 있죠. 아버지가 좀 그렇게 사시는데도 아들이나 딸이 대단히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자, 효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옛날부터 분명한 거는 효자, 효부는 부모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님이 효자를 어떻게 만들까요? 내 며느리도 효부 며느리로 만드는 것은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달려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첫째는, 맞습니다. 첫째는 내가 보여줘야 합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 자란 자식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할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는가 그걸 배웠을 거 아니에요. 딸을 보면은 어머니 알고 어머니 보면 딸을 알고 아빠를 보면 아들을 알고 아들을 보면 아빠를 알잖아요. 가능한 틀리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엄마 보고 자랐고 아빠 보고 자랐으니까. 효자는 만들어진다는 첫 번째 이야기는 내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 여자가 자기 집에서 자기 남편 아빠가 어떻게 엄마한테 했는가를 보면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기대하잖아요. 남편은 자기 남편은 우리 아빠처럼 엄마를 도와줘야 되는 거. 그런 거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효자는 부모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모양을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보는 것. 그래서
효자는 부모님이 만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째는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전화해서 이렇게 해라. 그냥 속으로 내성적인 생각이니까 나는 그냥 뭐 미리 말 안 하는 게 괜찮아. 뭐 애들한테 말 안 하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미리 말 안 해주면서 나중에 자식들이 부모님 마음속에 있는 걸 모를 때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고, 그건 혼자 끙끙 앓게 되거든요. 먼저 말하세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가르치세요. 그거는 내가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들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효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효자는 부모님이 가르치는, 또는 부모님이 효자를 만드는 것에서 효자, 효부, 효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혼자 이제 내일 모레 내 생일인데 얘네들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내일 생일인데, 근데 아이들도 바쁠 때가 있거든요. 혹시 지나가거든요. 지나가고 나면 혼자 이거 뭐야 섭섭하잖아요. 혹은 이번 생일날은 아이들이 내한테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데 얘들이 그냥 식사 식당에만 데리고 가고 치웠어요. 그건 효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먼저 말씀하셔야 합니다. 걔네들을, 자식들을, 심지어 손주들에게까지 너희들 똑바로 해라. 너희들 손주들, 너희들 아이들이 너희한테 잘하기 위해서 너가 나한테 잘해야 돼. 이번 내 생일 때는 이런 걸 원한다. 그리고 이번 생일은 언제 언제인데 여기 가서 하기를 원한다. 이게 효자를 가르치는 것이라니까요. 효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오히려 그것을 원합니다. 혼자 지나가서 섭섭하고, 모른다고 섭섭하고, 나중에 혼자 끙끙 앓다가 나중에는 엉뚱한데 하풀이하고, 나중에 돌아서서 걔네들 나무라고 이놈들 말이야 부모님 마음도 몰라주고. 모르죠. 아직까지 나이가 젊었으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아셨죠? 가르치는데 아까 우리 권사님 이야기하셨듯이 칭찬과 더불어서 가르치셔야 합니다. 너희들 복받는 것이야. 너 잘하면 잘하지 않느냐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고.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는 보여주는 거. 내가 내 아내에게 보여주고, 내 남편에게 보여주고, 내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 칭찬하면서 가르치고, 매를 들면서 가르치고, 나무라 하면서 가르쳐야 효자가 나오는 법입니다. 그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깝다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으면 안 됩니다. 가르쳐야만, 때로는 매를 들어야만 효자가 나오는 법입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세 번째, 효자는 내가 그 아이가 없을 때에도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먼저 효자라고 자랑해야 합니다. 칭찬과 마찬가지인데 자랑을 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자랑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이번에, 그 아이 있는 데서는 너가 이번에 잘못했다라고 하지만은 아이 없는 데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말이라도 자랑을 해줘야 합니다. 얘가 얼마나 큰, 이번에 내한테 선물을 가져다 줬고, 내가 얘가 이번에는 이런 일을 해주었고, 내가 나무라는데도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었고,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효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효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내 자식을 높여주면서, 물론 자식 자랑하는 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내 자식은 효자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 떠들면은, 말씀하시면은 훨씬 더 이 자식들이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금 영화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왜 날 낳았냐고. 근데 사실은 자식 때문에 호강하려고 자식 낳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식을 놓았는데, 우리가 이 자식 때문에 불행한 적도 있고 힘든 적도 있고 애를 쓰고 슬퍼한 적도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우리는 자식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쁨, 자식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행복 이미 다 얻었습니다.
이미 어린 나이들 키워가면서 그때 행복했었고 어린 나이들 커가는 걸 보면서 이미 그때 마음속에 많은 기쁨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 자식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 얻을 수 있는 행복, 얻을 수 있는 힘 다 20년, 30년 키우면서 때로는 10년 키우면서도 다 얻었습니다. 그건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내 자식들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 자식들이 있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분들입니다. 내 자식들이 우리 옆에 같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이민자들입니다. 조국이 한국이 멀리 있고 고향 친척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역 만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민자, 텍사스, 휴스턴에 우린 가족들 외에는 피붙이가 없잖아요. 우리 가족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입니까? 말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라고. 일단 이런저런 이유로 원망하고 아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 자식들이 내 곁에서 뭐 전화 한번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있다라는 거 하나만 가더라도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자식들도 우리 아빠가 계시고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거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은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자식들은 다 여기고 있거든요. 그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축복이라는 것은 분명하면은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이유, 더 건강해야 될 이유, 더 깨끗하게 열심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자식들에게 누가 안 되고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2분짜리 동영상이니까 한 번만 더 보고 지나갑니다. 한 번만 더 뛰어봐요. 2분밖에 안 되니까. 그 고생을 하더라도 기쁘고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아들 때문에 아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아들은 더 좋은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인데 한 번만 더 봐봐요. 한 번 더 띄울 수 있어요? 안 되면 그럼 간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됐습니다. 자, 그래 오늘 잘 지내시고요. 오늘 생신잔치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